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지구촌 디아스포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와 디아스포라가 한국사를 변혁시킨다라는 목적으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리더들이 한자리 모였습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 오상철 국제대표는 이번 포럼이 한인 리더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헌신적인 삶 등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한국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포럼이 되기를 바라고 충분한 교제와 휴식과 비전을 수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외 동포재단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는 약 700만 명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주류로 인식됐던 디아스포라는 이제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과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디아스포라 리더들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의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획입니다. 참으로 선구적인 해안이며 원대한 청사진입니다. 오늘의 제1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럼의 첫 번째 주제 강의를 맡은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연아 마틴은 한국과 캐나다의 독특한 유산과 역사적 관계를 소개하며 결국 캐나다와 세계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의 비전은 투명한 의도로 사는 삶과 섬김의 리더십, 즉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1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은 20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5대양 6대주와 한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